저는 지금 선유도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요즘같이 날씨가 좋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 집에 있기 아쉽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 뭘 하면 좋을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 또 산이 많지 않겠습니까? 한국은 70%가 산으로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등산을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. 또 등산은 저에게서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데요. 여행 가거나 아니면 등산할 기회가 있으면 꼭 하는 것 같아요. 물론 체력이 좋지 않아서 등산할 때마다 고생도 하지만은 굉장히 짜릿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이 등산의 매력은 뭘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첫째로 일단은 돈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. 뭐 입장료 혹은 뭐 교통비 이 정도만 들기 때문에 가볍게 즐기기도 좋고 또 접근성이 좋아서 동네에 300m 정도 되는 산은 한두 개씩 있지 않습니까? 두 번째는 산에 오를 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잖아요.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유대감과 또 올랐을 때 멋진 자연 경관과 보상 이런 부분은 다른 운동에서 느끼지 못한 면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마지막은 패션입니다. 요즘에 고프코가 또 인기라서 아웃도어 제품들 하나둘씩 모으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제품이 기능성은 당연히 우수하잖아요. 그래서 등산 갈 때 입으면 굉장히 좋겠다, 또 패션으로서 저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 싶어서 등산에 갔는데 제가 찾아간 곳은 서울대 입구 옆에 위치한 관악산으로 찾아갔어요. 관악산은 접근성이 좋고 또 아름다운 산이라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곳이잖아요. 가볍게 산행하기 좋아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콧노래 부르면서 산행에 올랐는데 구슬 땀 흘리면서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갔는데 누가 쉽다고 했습니까? 굉장히 힘들던데요. 이렇게 힘들면서 올라갔지만은 자연경관에 매료되어서 어느새 그 힘듦도 잊고 정상에 올랐던 것 같아요. 또 제가 갔을 때는 주말이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올라가는 사람들, 내려가는 사람들, 뭐 남녀노소, 또 반려견까지 산행에 있어서 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진심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또 정상에 올랐을 때 한층 거세게 맞아주는 바람과 더불어 광활하게 펼쳐진 도시와 자연은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. 또 여기서 먹는 김밥과 간식은 또 꿀맛이지 않겠습니까? 네, 백백에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점심을 즐겼던 것 같아요. 또 이번에 등산하면서 느꼈던 점은 젊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, 그리고 패션도 개성 있는 스타일이 많았는데 이제 등산복은 더 이상 어르신의 복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등산복은 어르신들의 애용하는 유니폼 중에 하나잖아요.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많아서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는데 뭐 정장 바지에 로퍼 신고 이 믹스매치도 많이 활용하다가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시 맞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아빠도 센스 없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런 패션은 동묘나 한국에서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스타일이잖아요. 근데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 키코 코스타디우노브가 한국에 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. 너무나도 유명한 이 키코 코스타디우노브가 지난 2018년에 한국에 왔었는데 동묘의 한국 K 아재 패션을 보면서 크게 영감을 받았다고요. 아니 도대체 어떤 부분이?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키코는 K 아재 패션을 이렇게 봤다고 해요. 등산복을 활용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아웃핏, 그리고 다양한 컬러 조합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믹스 앤 매치로 이 키코가 이 매력에 품박 빠졌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키코는 돌아가서 이 영감을 받은 요소를 기반으로 컬렉션을 전개했는데 사실 고프코에서도 키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하지만은 그 원천은 바로 K 아재 패션이 한 숟가락 정도 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저도 이렇게 아웃도어를 일상복을 입는 고프코 패션을 요즘에 입고 또 활용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우선은 기능성 의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습성이라든지 아니면 보온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활동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물론 패션적으로도 빠질 수 없죠. 다양한 컬러 조합과 더불어서 제가 흔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나일론도 다양하게 믹스매치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보여주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오늘은 떠오르는 패션 중에 하나인 이 고프코어로 제가 직접 등산에 다녀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의 관계가 굉장히 깊숙하게 자리 잡은 이 시점이잖아요. 여기서 이 고프코어는 굉장히 매력적인 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서 저는 운동과 패션이 또 연결되고 또 이게 유행이 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운동은 언제나 좋지 않겠습니까? 저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등산을 가게 된 게 아무래도 고프코어가 한 몫을 한 것 같은데요. 요즘같이 날씨가 좋을 때 등산도 가보시고 아니면 가볍게 이렇게
트레킹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이번 기회로 등산 좀 자주 가려고 합니다. 모임도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고, 아니면 뭐 구독자님과 함께 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산으로 둘러싸인 한국에서 저는 가볍게 이렇게 떠나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날씨도 좋을 때 한번 나가보셔서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땀도 흘려보시면은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, 더불어서 패션도 마음껏 뽐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